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제목은 축복 이 세대가 왜 중요한가요?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묵상한 창세기의 본문은 이삭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뭐 당연합니다만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이야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이야기가 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구별된 시간이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역사, 구속사,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시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정점을 하나님은 이제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알터나티브, 대안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초대를 받고 하나님께서 지원하시는 믿음의 선물을 계속 받으면서 약속의 파트너로 첫 번째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 결실은 이삭이죠. 구원의 역사의 열매는 항상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교회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는 바로 그 생명의 집이죠. 그래서 이삭을 열매를 맺는데 지난주에 그 이삭 이야기가 굉장히 긴데 거기에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삭은 벌써 18장에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시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21장에 이삭이 탄생하고 근 28장까지 이어지는 아주 굉장히 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삭이 활동한 이야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준비해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됩니다. 이삭의 출생을 둘러싸고 또 출생한 이삭이 하나님의 것이냐 아버지 아브라함의 것이냐 이를 하나님이 시험하는 모리아산에 아들을 바쳐라 하는 이야기, 그리고 나면은 24장을 중심으로 이제 이삭의 배우자를 정하는 문제, 그 결혼 이야기가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전부 준비하는 이야기.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길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점입니다. 시점이 이삭에게 있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데 여러 사람 또 여러 시기를 거쳐서 이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발점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동기로 누가 시작했는가. 그래야지 이것이 완성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이삭 이야기의 시점은 이삭에게 있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그 설계자, 그 계획, 그 축복의 계획을 이반하고 기획하고 설계한 그 시점에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의 얘기가 길어요. 이삭이 주인공이라면 자기의 시점이라면 아마 자기 활동이 더 주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모든 준비 과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은 시점이 그 이전에 있다는 거 알 수 있는 것 하나고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축복 2세대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1세대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2세대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의 축복은 입증받지 못해요. 이제 막 테이크오프 했거든요. 이제 막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입증되는 것은 그 다음 대열매가, 저는 이게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1세대예요. 아, 우리 부모 신앙이 있지 않았느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1세대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을 열방의 장사꾼으로 하나님은 부르시고 인생 유전에 따라 이리저리 흐르다 보니 여기에 이른 게 아니고 알고 보니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복음의 DNA를 구현하고 전할 1세대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알터나티브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1세대예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흩어지고 만다면, 그렇게 식어지고 만다면, 그 열매가 계승되지 못한다면, 예,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DNA가 전해지고 또 이 줄기가 이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개울가에 돌이 하나 놓여 있으면 그걸 징검다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죠. 그냥 돌멩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가 놓여져 있다면 이것은 징검다리일 가능성이 90% 이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2대에 걸쳐서 그게 계승되고 성공적이라면 그건 계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알고 보니 1세대래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알고 보니 1세대. 그렇습니다. 축복 1세대는, 아브라함의 세대는 하나님의 초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훌륭하죠. 계속되는 뭔가가 의구심이 많았지만, 하나도 보이는 게 없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동행. 하나님은 이를 칭찬하고 칭찬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계속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물을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써 축복 1세대는 완성이 되고요. 기적적인 아들 약속의 후손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2세대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로는 이삭이 신실한 가정을 이루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구속사의 계보를 이룰 것인가 하는 중요한 기로가 되었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계를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냐고, 왜 이삭이 중요하냐고요. 이삭 다음에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결혼을 해서 또 아들들을 낳았거든요. 아니, 자식을 낳으면 될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 이후에 난 자녀들이 불신앙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모두가 다 구원의 길을 이룬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안 하면 다른 교회 가면 되잖아요. 세상에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다가 아, 좀 시들시들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저 믿음 좋은 박집사네가 하지 않을까요? 천만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오늘과 내일은 내가 길을 가지만 글피는 나도 모르겠어. 나도 할 만큼 했거든.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봐. 주님은 그러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실 수 없는 거예요. 마이스터는, 장인은 자신이 이룬 때의 열매를 자신이 결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삭이 중요합니다. 노아의 아들들 중에도 셋이 있었지만 모두 다 구속사의 주역이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는 이삭뿐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리브가도 중요하죠. 신실한 동반자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저는 이를 뭐 단시
가정에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요, 활주로의 그 조명을 생각했습니다. 활주로의 줄, 비행기가 착륙하는. 물론 그게 없어도 뭐 자동 항법이 할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말을 안 들 때는 수동으로 해야 되잖아요. 활주로의 조명을 보면요, 두 개로 되어 있죠. 하나만 되어 있으면은요, 이쪽에 내릴 걸 저쪽에도 내리지 않을까요? 두 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짝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그래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24장 우리가 묵상했지만 이삭과 리브가의 그 배우자를 찾고 혼인하는 얘기가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들 보면 겹겹이 하나님의 안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특히 축복 2세대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축복의 클러스터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조직과 안배, 그 그물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설계도처럼 풀어보자면 유형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역할은 성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이 축복의 계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누구예요? 이삭이죠. 결혼할 사람.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이 축복의 계획의 실행자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 올까요? 리브가. 리브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부된 교회, 또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축복의 파트너가 될 사람들. 그게 리브가의 역할이죠. 누가 남았죠? 일부에서는 바로 답이 나오던데 종, 그렇습니다. 역시 묵상을 하니까 바로 나오죠.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의 며느리 그 아내를 물색하러 먼 길을 신실하게 순종하며 떠났던 아브라함의 종, 그는 성령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실제로 되게 하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리고 한치도 거기에 오차가 없게 하는, 그 사이에 연결고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그 신실한 종은 성령님을 닮았습니다. 가능하게 하시는 분, 힘주시는 분, 그리고 모든 절차와 모든 것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로지스틱을 잘 이뤄내는 그는 성령을 닮았습니다. 이게 축복의 클러스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2세대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축복의 계획 안에서는 모두가 승리자입니다. 종은 불평하고 내가 하는 역할은 딱 여기까지야. 왜 나한테 이런 역할을 시키지? 결혼하는 지가 찾으러 가야지. 지는 가만히 있고 왜 내가 찾으러 가야 되지? 우리의 주인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킬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끝도 없어요 라고 푸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축복의 혜택을 받습니다. 갈등의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클러스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짜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안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어떻게 아느냐고요. 내가 희생자가 아니고 나만 힘든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왜 우리가 모두 다 승리자이고 우리가 모두 다 축복 안에 있느냐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플러스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플러스. 예, 플러스란 뭘까요? 예, 포레스트 검프 영화에 처음에 나오는 그 깃털과 같습니다. 악보의 맛을 살리는 싱코페이션과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맛을 한 번에 자라랑 뿌려가지고 음식을 확 살아나게 하는 조미료 MSG 말고 예,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예, 그게 플러스예요. 이 플러스는 원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조금 넘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학생이 리포트를 썼는데 잘 썼어요. 그러면 A. 근데 A가 좀 아까워. 왜냐하면 워낙 잘 썼어요. 그러면 플러스를 딱 주는 거예요. 벌써 공부 잘한 분들은 공감이 싹 되고 예, 전혀 모르는 표정을 짓는 분들은 플러스를 못 받으신 거죠. 그래서 예,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손으로 레포트를 써서 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애살이 곰살 맞은 사람들은 이제 타자기로 해서 내죠. 예, 타자기 그때 다 수동으로 수정을 해야 되니까 또 오타가 나면 수정액도 해야 되는데 오타 하나도 없이 해가지고 예쁘게 타자기로 탁 쳐서 내면 그냥 A+죠. 예, 교수님이 그래 정성이 있어 그러면 플러스를 줘. 플러스는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진짜 더하기예요. 그래서 하나 더하기 하나 두 가지가 같이 보여서 시너지를 내는 거죠. 그게 플러스입니다. 이 축복의 이야기, 하나님이 준비해 가시는 이 축복의 이야기에는 바로 시너지가 있고 뭔가 특별한 플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는 이 일을 기획한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플러스예요. 그게 플러스예요. 여러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나요? 아니죠. 소문난 잔치에 가면요. 굉장히 어제 그 파싱이 있었거든요. 뭐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예, 그걸 보니까 제가 어제 토요일인데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길이 이제 파싱 행진이 있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차가 묶인대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차가 묶였어요. 묶여도 괜찮아. 왜냐하면 제가 요즘 걸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5km를 걸어서 가면서 그 파싱 왜 이렇게 죄수복을 많이 했을까? 막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자기를 화분으로 이렇게 만든 사람들 있으니까 우리 이청호 목사님 너무 재밌다 웃는 거야. 한국에서 이 꽃은 좀 이상한 게 보는데 막 자기 몸을 화분으로 만든 아줌마도 있고요. 그리고 또 깜짝 놀란 것은요, 막 개를 사자로 만들었다고요. 개한테 가발을 씌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사자가 나타나는데 보니까 개에게 가발을 씌워가지고 사자로. 개도 싫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이럴 때 한번 맹수의 왕이 되어보지 뭐 어떻게 하냐고.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 아내하고 걸어오다가 제 아내는 집으로 가고 저는 교회로 왔는데 제 아내는 좀 더 구경을 한 모양이에요. 나중에 와 이게 독일 파싱이 이게 그냥 볼 건 아닌데 준비들을 참 많이 했다고 그래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소방서 다 동원되고요. 그 다음에 경찰 동원되고 또 뭐 때 맞춰서 음악들도 나오고 또 길거리 음식도 뭐 나오고 하는 거 보면 예, 그냥 소박한 축제 같지만 준비되어 있다. 정말 시간 싸움, 오류가 없이 돼야 되는 그런 콘서트나 아니면 방송국의 모든 것들을 보면요. 안배가 겹겹이 쌓여 있어요. 그중에는 정말 그 복잡한 뭐 Q시트, R시트, 무슨 시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조절해낼 정말 탁월한 프로듀서, 연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야만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뭐 귀찮게 뭐 그래 예배 그냥 와서 뭐 불 켜고 보면 되지 그러지 않고요 예,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고 또 기대하고 가슴을 저리며 올려드리는 그래서 우리는 뭔가 굉장한 걸작과 완성품을 매주마다 경험하는 것과 같아요. 그건 수가 많든지 적든지 이게 플러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신실하신 분이에요. 정말 변함이 없고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그리고 정말 충실하게 완성시키시려는 의지가 있는
진짜 성실한 배달부와 같아요. 주소가 달라도 수신자가 달라도 끝까지 찾아내서 뭔가 짐작하고 뭐가 잘못됐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한 번 약속으로 모든 것이 충분한 신이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무슨 플러스가 있느냐면 정확한 가이드가 있다는 것이죠. 정확한 안내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가서 우리에게 뭐가 득이 될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어디를 가려고 그래요. 근데 가서 물건이 정말 좋을까? 그건 나중 문제예요. 거기까지 가야만 되는 이유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옳은 그 길로 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플러스를 주셨어요. 그들은 모두 다 오차 없이 인도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플러스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아, 가다 보니까 귀찮아. 그러니까 그냥 그만둬. 없던 일로 하지 뭐. 저 포도는 어차피 쉬었을 거야.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날씨가 추운 것 같아서 두꺼운 파카를 입고 장갑하고 눈신발을 신고 나갔는데 봄이에요. 16도야. 그리고 벌써 아지랑이가 피어올라. 내가 두꺼운 파카 입고 나갔다고 봄이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대세예요. 큰 흐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은 마치 그와 같아요.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어도 지진과 기근의 소문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또다시 하나님 총을 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전과 분규가 끊이지 않아도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고 자식이 부모를 박대하는 그런 죄의 처참함들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큰 계획은 그 축복의 클러스터 안에서 그 큰 기운 안에서 거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 그렇습니다. God's sovereign providence. 이를 자꾸 우리가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 얘기는 빨리 넘어가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 또 하나의 플러스가 있다면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해피엔딩의 플러스예요. 여러분 결코 당연하지 않죠? 당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데 오늘 같은 세속사회 속에서 어떻게 신실한 믿음에 돕는 배필이 서로 만날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플러스가 있어요. 그 뭐냐면요. 그때 그때마다 이 모든 것들의 고리를 끼우는 게 뭐냐면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아하,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믿음으로 채워진 기도입니다. Faith-filled prayer. 믿음으로 채워지고 충만한 기도가 이 모든 것들의 고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게 무슨 기도예요? 결과가 나와버리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고리를 걸어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한 대로 되니까 믿음이 더 절로 충만하고요.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응답이 눈에 보이고요. 우리가 은혜 받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모하였더니 은혜 정말 충만하고요. 영광된 말씀과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정말 은혜 받는 말씀이 되고요. 조건 보지 않고 그 대신에 믿음 좋은 사람 붙여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하는 일마다 가득한 거예요. 이게 플러스가 되는 줄 믿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플러스 인생, 그래서 축복 2세대가 꼭 준비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비밀이 많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에게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반복해요. 그 반복의 내용이 뭡니까?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이잖아요. 그 땅을 떠나지 말고 머물면, 즉 순종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 근데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런 축복을 들으면 아멘, 그런데 그래, 그렇다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산다 하는 건 거기까지, 세상에 나가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실하게 돈을 벌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그 두 가지가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 에이 그 기복신앙이야, 번영의 신앙이라고. 정말요? 그런데 이삭은요, 하나님의 축복,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그냥 이어져 버려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는 세상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둡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소득을 얻고 거부가 됐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별로 염두에 안 뒀죠. 성경에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셨죠.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 고개를 끄덕였으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농사를 졌어요. 올리브 농사 져가지고 100배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산지 직송이면 100배로 받아요? 그 뉴스 나와요. 올리브 농사 지어서 100배로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농사 지어서 거부가 될 수 있어요? 소 키워가지고. 소 키워. 지난주에 스위스 소, 그 린트 초콜릿 소, 그거 키우면 100배가 돼요? 안 되죠. 이건 뭔가가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에요, 여러분. 콩 심어서 콩 나고, 올리브 해가지고 가서 시장이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놓고 올리브 있음 써놔가지고 그게 100배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땀 흘리지 않고 거저로 누가 10유로라도 주는가? 살아본 사람은 다 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농사에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셨다. 그건 뭐냐면요, 뭐 그런 거예요. 손흥민이 나이키하고 평생 홍보대사 계약을 맺었다, 뭐 그런 거예요. 액수는 공개할 수 없어. 적어도 세 자릿수 억대는 될 거다. 예, 여러분 이런 거죠. 이게 100배의 수입이에요. 그리고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움입니다. 또 한 가지, 그는 우물을 팠는데요. 우물을 파는 데보다 물이 나와요. 우물을 팠는데 장소를 옮겨야 돼. 그러면 다른 데 파지 뭐. 다른 데 파니까 또 물이 나와요. 다른 데 파니까 또 물이 나와요. 26장의 32절 거의 마지막 대목에 그 이야기는 너무나 이를 뒷받침하는 재밌는 표현입니다. 하인들이 마지막으로 와서 주인님 또 물이 나오는 거 있죠? 그렇게 얘기가 끝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면서도 계속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 마음의 의문과 계속 싸워야 됐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길을 갑니다. 마치 포기할 줄 모르는, 뭔가 몸에 이상이 오는데도 끝까지 뛰어야지 자기를 채찍질하는 마라토너처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를 악물고 끝까지 뛰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 다음에 야곱은요, 뭐 트러블메이커예요. 트러블메이커. 그래서 계속 가는 일마다 갈등이 생기는데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바로바로 해결되고 바로바로 형통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그에게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니 그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열매가 된다. 이건 제가 오랫동안 성경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풀지 못했던 과제예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다 답이 있네요, 여러분.
마음 먹고 비전을 가진다고 그게 꼭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은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이런 변명들을 자꾸 모아놓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은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을 때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도 그렇습니다. 마음 안에 죄가 있든지 행동으로 들어가든지 드러나든지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 하는 것도 말씀 안에 있거나 물질 안에 있거나 하나님이 의도하신다면 그것은 분명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형태이든지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급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사람들의 기복신앙이라고 경멸해요. 그 경멸에는 고상함이 담겨 있나요? 아니죠. 관념적인 신앙만이 허무하게 떠돌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믿음과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두 세계가 모두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을 CEO로 모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 일하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경제 상황 어려움 또 내리막길을 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애를 써서 성과를 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또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다는 것도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 세계가 모두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내게 필요한 것 돈 쓰는 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필요에 내가 쓰임받는 것도 하나도 부끄럽거나 아깝지 않을 거예요. 고대의 교부인 터툴리아는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차이를 뭐 말하는 것 같은 뭐 그런 정도 얘기인데 오늘의 입장에서 보자면 신앙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이 다르다는 강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삭에게는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1세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 문제나 관념적으로 그냥 고민하다가 지나가 버리기에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돌려막기하는 사람은요 둘 다 신용불량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도 신용불량이고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세상도 알고 보니까 신용불량이에요.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도 진짜 세상도 진짜예요. 고난과 형통은 그와 함께하는 실제이고 하늘의 축복과 땅의 형통이 모순되지 않아요. 시편 37편은 그래서 복 있는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그 두 가지는 함께 조화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세대에는 마음과 삶에 갈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고민한다는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뭐 시련이 닥쳐왔어요. 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삶을 경영하는 것은 갈등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순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알터나티브예요. 대신에 처음과 나중으로 봅니다. 동기와 성취로 봅니다. 설계와 완성으로 봅니다. 인내와 그리고 결승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그 말은 빼버리세요. 예,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어려워요. 그런 말은 아예 하지를 마세요.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기도하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축복은 마르지 않고 솟아나며 흘러가는 우물 플러스. 26장 축복의 이야기 마지막은요. 32절에서 종들이 이삭에게 와서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고 기쁨으로 놀라며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얻었다고 하는 놀라움에 보고해요. 예수님은 내가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여행의 연속 그리고 불행의 연속이라고 복마전이라고 믿고 있던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을 믿었었지만 하나님 믿어 덕 본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빼앗긴 마음의 여인, 그 마녀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생수가 메말라 버린 그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그 생수를 구하였다면 네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텐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그래서 그제서야 그 생수를 구했습니다.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생수가 솟아났습니다. 정말 목마르지 않게 됐습니다. 진짜로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서 4장 7,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물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런데 두 마을의 시범적으로 한쪽에는 비가 내리고 한쪽에는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가 내리지 않는 사람들이 한 일은 뭐였습니까? 비 내리는 마을에 가서 물을 구하는데, 여러분 비가 위에서 밑으로 내리잖아요. 비가 안 오는데 비 내리는 데 가서 뭐를 얻어가지고 가겠어요? 그걸로 어떻게 자기들의 전답을 비옥하게 하고 추수를 거두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서 만족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돌아가면서 아모스가 꾸짖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아, 우물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를 에레미야 2장 13절은 그렇게 구별하고 있어요. 생수의 근원이 터지는 것과 자기가 판 웅덩이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웅덩이를 파면 거기에 물이 좀 고이겠죠. 그런데 그거는요 솟아난 물이 아니에요. 우물이란 솟아난 물을 파는 것입니다. 근데 웅덩이를 파니까, 남들이 우물을 파니까 자기도 웅덩이를 파면 거기에 물이 나올 거라, 아니죠. 물이 잠깐 고이는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에요. 그래서 다 스며들어서 사라지고 말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영감은 생수와 같습니다. 내 주의 약속은, 내 주님과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그 복음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이거는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그 안에서 마르지 않고 솟아나며 흘러가는,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샘이 터지고 사막에 다시 아네모네가 피고 그리고 그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축복 1세대, 그렇게 다음 세대의 길을 닫고 우리가 돌을 놓으면 이제 그제서야 그것이 축복의 징검다리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축복의 클러스터로 짜여져 있다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삭의 우물은 그와 같았습니다. 그런 우물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감당해 나갈 모든 일들이 바로 거기에서 흐르고 흐르는 생수와 같습니다. 터진 웅덩이에서 나와서 소멸되어 버릴 것들과는 다릅니다. 우물 플러스입니다. 지난주에 뉴스 보니까 한국에서 92세의 박사학위를 받은 할머니 얘기가 떴습니다. 이상숙 할머니, 이상숙 박사님. 보니까 예수 믿는 분이에요. 성공의 그 대학에서 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87세에 시작해가지고 석사 박사를 5년 만에 받았습니다. 아, 논문 제목도 어려워요. 그냥 거기서 노인이니까 아무 말이나 썼는데 학위 하나 준 거 아니에요. 제대로 했어요.
그 방어 시험을 위해서도 구두 시험을 위해서도 책 세 권을 거의 외웠대요. 숙명여대를 졸업한 지가 61년이에요. 그러니까 61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신앙적인 내용이 들어갔어요. 뭐 예수의 뭐과 레비나스 철학자거든요. 사회학 논문인데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습니다. 31년생이에요. 서천하신 저희 장모님과의 그 야강 그 연도가 같아요. 근데 여러분 뭐 이제 40대 중반에 뭐 나이가 이만 되니까 이제 나는 뒤로 물러서고 뭐 그런 얘기들 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 제임스 와트 유명한 발명가는 63세에 독일어를 배우면서 가슴이 뛰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계속 많이 쓰임받고요. 80세까지 쓰임받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제가 80세까지 이 템포로 사역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비전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아내가 이의를 걸어요. 이 템포는 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그 제임스 와트는 80세까지 이랬고요. 83세에 죽었어요. 83세에 죽은 것은 롤모델이 아니고요. 욕심도 많아. 80까지라는 것은 저희 롤모델이에요. 그 외에는 또 구해봐야 알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플러스 인생입니다. 마이너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플러스로. 터진 웅덩이가 아니고 솟아나는 우물이고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우리에게서는 이원론이 되지 않고 모순이 되지 않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에 축복 2세대의 징검다리를 이어서 우리가 주님 오실 활주로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플러스 인생 살기를 원하시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약속과 함께 그렇게 가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환경은 하나님 축복의 클러스터입니다. 주님, 내 인생을 모순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다가 안 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적이 많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내게서 일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르지 않고 솟아나며 흘러가는 축복 플러스 인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